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어드립니다. 지금 이슈가 나와서 요거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었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그런 새로운 신작이 나왔죠.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 오딘이라는 부분이 책임졌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마무스메가 좀 책임을 질 거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참 동안 기다렸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오픈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와갖고 요 카카오 게임즈 오랜만에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보기 전에요.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확인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ERB2019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년에 150만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허브 경제TV 손잡고 든든한 파트너랑 같이 가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마무스메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좀 보여줬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여줬던 굉장히 조금 대작의 향기가 났었다는 그런 게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 게임의 장르라든지 아니면 이 게임이 그냥 뭐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마를 말 대신에 이제 미소녀라고 할까요? 그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경마를 해갖고 거기서 뭐 이기면은 돈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캐릭터를 육성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맞을까?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뭐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리니지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쪽 장르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장르가 일본에선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일단 목표 주가가 무려 83,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49,000원, 거의 5만원이기 때문에 8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겠죠? 올해 평균 1 매출 예상치가요, 15억 정도를 상향을 했다라고 합니다. 단기 주가 급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하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종 경주마를 미소녀 캐릭터로 의인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소재라든지 고품질의 일본 애니메이션풍 그래픽, 그 다음에 서브컬처 마니아 취향에 저격한 각종 컨텐츠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 신작 성과 기대치가 상회한다 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초반에 오딘이 나왔을 때 그 오딘 역시도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고 그 기대 이상치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우마무스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정도 증가한 3827억, 영업이익은 1000% 정도 증가한 963억 정도로 각각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마무스메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을 해갖고 올해 평균 1 매출액을 15억 정도로 상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우마무스메죠. 여기 왜 우마무스메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마무스메 매출이 198억, 오딘이 대반 진출, 그래서 900억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딘 대만의 월 매출 평균이 450억, 350억, 10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대만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만에서 이 정도의 성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 대만을 발판 삼아갖고 해외 쪽 다른 나라 쪽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우마무스메 출시보다 업데이트에 큰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마무스메는요, 매출 지속성이 일본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출시보다 큰 매출을 일으킬 업데이트가 남아있으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매출 순위 관련 5회는 7월 27일 이후 순위 안정화에 의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업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 뭐 기타 비용의 고정
기타 비용의 경우는 이제 고정비로서 전분기 대비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2분기 마케팅비는 전분기 대비 311억 정도 증가했던 459억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매출액 대비 12%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딘 대만은 마케팅 효율이 국내 대비 높았기 때문에 2분기 마케팅 비용이 약 100억 정도, 우마무스매는 200억 정도로 추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우마무스매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좀 연출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루 만에 조금 순위가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우마무스매 대박, 카카오 근데 10% 반등 이후로 뚝뚝뚝 이런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로서는 게임이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그 신작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얘는 오딘이라는 부분 이후로 우마무스매 프리티더비라는 이 게임에 대한 신작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뭡니까? 오딘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 요거는 조금 이런 모습이죠. 물론 이때랑 이때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죠. 네, 이때 오딘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서 이제 프리티더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다.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고,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성장주로서 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가치가 조금 훼손이 되었다 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당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이런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신작이라든지 게임들, 새로운 게임들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게임에서 평균적인 매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 게임들이 쌓여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원했던 이런 라인에서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원치 않았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를 조금 많이 완화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줄 것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미 얘가 이 오딘이 나오기 이 구간까지 좀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신작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작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같이 된 연동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카카오 게임즈를 좀 궁금해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나는 얼마에 매수했고 비중이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몇 달을 기다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홈페이지 이렇게 자세히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겠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언제까지예요? 2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기보다는 이미 결정을 해갖고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 허브경제TV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